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리뷰게리의 인용빈입니다. 고향의 맛을 찾아 떠나는 팔도 유랑, 전국 방방곡곡에 숨겨져 있는 신토불이 참맛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텐데요. 이 손맛의 주인공, 자, 오늘은요, 충청남도 태안의 손맛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해산물과 풍부한 채소로 맛을 내는, 생각만 해도 기대되시죠? 요리 경력 40년의 김옥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서해안의 대표 힐링 도시, 태평하여 안락하다라는 뜻을 지닌 충남 태안은 1년 365일 싱싱한 먹거리가 넘치는 곳인데요. 늘 활력 넘치는 태안의 깊은 손맛으로 소문난 주인공. 태안에서 갓 잡은 해산물로 누구나 손쉽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준다. 김옥란 선생님이 선사하는 생생하고 맛깔난 밥상.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일은요, 그 충청도의 토속 음식을 비롯해서 누구나 손쉽게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쉽게 만들고 뭐 소박하게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맛있다고들 하시니까 한번 배워보세요. 첫맛은 강렬하고 뒷맛은 개운하게 맛의 달인 김옥란 선생님의 입맛 확 사로잡는 레시피. 한번 오면 멈출 수 없고 한입 먹으면 밥한 공기 뚝딱. 그 화끈한 맛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손님 한번 예. 벌써 정말 충청도의 그 인심이 탁 느껴집니다. 자, 오늘 선생님 태안 대표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태안 자랑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태안에는 일단 주위가 바닷가니까 해산물이 풍부하고 또 신선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해산물 드실 게 많고 그리고 인심도 아주 많이 좋고 그래갖고 참 살기가 좋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네, 맞습니다. 딱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태안의 여유로움이 벌써 선생님께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요리 어떤 요리인가요? 요즘 그 쭈꾸미가 아주 제철을 만나서 네. 아주 맛있을 때예요. 그래갖고 쭈꾸미 샤브샤브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아, 쭈꾸미 샤브샤브요? 네. 아,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쭈꾸미 샤브샤브 재료 나와주세요. 태안 앞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제철 주꾸미로 만든 푸짐한 별미. 여기에 바지락을 넣어 시원한 맛이 배가 됐다. 씹을수록 쫄깃쫄깃한 주꾸미 샤브샤브. 재료 살펴볼까요? 주꾸미 샤브샤브 재료는 주꾸미, 바지락, 물, 소금, 팽이버섯, 무, 양파, 청양고추, 대파, 새우젓, 라면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주꾸미 샤브샤브. 재료 준비, 끝! 자, 선생님, 이제 그 쭈꾸미 샤브샤브 제가 한번 잘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먼저, 뭘 먼저 좀 해볼까요? 먼저, 네. 무하고 네. 양파를 넣어야 되는데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네. 조금만 이제 무에서 이제 시원한 맛이 우러나면서, 네. 또, 쭈꾸미에서도 아주 맛있는 그 국물 맛이 우러나요. 그러면 네. 무는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이렇게 네. 썰어가지고. 야, 이게, 그러니까, 채소에서도 국물이 한번 우러나겠네요. 그리고 그 해물하고 이 무하고는 아주 궁합이 좋아요. 그렇게 네.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양파, 네. 이렇게 조금 넣고. 바로 그냥, 국물이 국물 우러나야 맛있는, 들어가네요? 쭈꾸미. 그리고 또 쭈꾸미도, 이제 넣으면 되고. 아, 그 선생님 스타일은 그냥 이렇게 썰면은 그냥 바로 그냥 국물로. 그래, 아, 바로 또 들어가면 바로. 아, 이게 네. 이 음식에는 항상 내가 하는 소리가 공식이 없어요. 이렇게 넣어서 맛있을 거다 생각하면 넣고 되고, 조금 네. 빨리 넣고 넣게 넣고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제 새우젓. 이게 뭐예요? 이건 새우젓인데, 네. 일반 분들은 이제 샤브샤브를 할때 네. 이 소금을 넣는데, 사실은 이 새우젓이 넣어야 일단 감칠맛
또 나오고 나중에 국물 맛도 좋아요. 아, 이걸 나중에 뭐 간으라고 이런 게 아니라? 어, 같이. 같이 넣어요? 어, 그 대신에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어놓는 거예요. 조금만. 많이 넣으면은, 어, 나중에 짜질 수가 있으니까 어떤 음식이들 하는 간에 간을 네. 처음에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짜지니까. 그렇죠. 어, 짠 음식은 고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한 숟갈 정도 넣으셨어요? 어, 한 수저가 아니고 네. 약간 반 수저 정도. 반 수저 정도. 어, 그 정도 이렇게 예. 넣고, 이제 이게 끓기 시작을 하면. 네. 저 쭈꾸미 살아있는 거 싱싱한 거를 넣고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 안에 우선에 여기 이제 보니까 여기 이제 바지락을 해금을 시켜야 되는데 해금을 해야죠. 예, 바지락은 네. 이제 아, 물하고 소금하고 네. 5대 1 정도의 그 어,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이게 5? 이게 1. 1.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다 이제 타요.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져서 가지고 잘 져서서 네. 져서서 이렇게 이제 딱 찍어서 드셔보면 짠 맛이 나요. 아주 네. 진저리나게 짜지가 않고 바닷물이 그렇게 진저리나게 짜지 않고 약 짜다 네. 정도만 느껴질 아, 때 조금 짭다 이런 느낌. 조금 짜지 않고 많이 짜요. 많이 짜요. 바, 예. 바닷물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덮어놔야 네. 이렇게 해금을 할 때는 바지락을 위에다 덮어내야 어두운 곳에서 해금이 달대요. 네.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미리 네. 이렇게 해놓은 게 이렇게 넣으면은 진짜 위에 좀 불순물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거를 하고 이제 바지락을 지금 이제 물이 끓고 있는데 네. 바지락을 일단 먼저 넣어요. 네. 바지락을 이제 넣고 아, 이거 바지락이 그냥 쑥쑥 들어가요. 자, 하고 이제 바지락이 끓기 시작하면은 이제 팽이. 네. 팽이를 넣어서 아하. 요 채소들을 또 이제 넣어주는군요. 요 네. 팽이버섯입니다. 네. 아, 이게 또 쭈꾸미랑은 궁합이 맞나 봐요. 어, 팽이는 네. 이제 처음에 이 밑에가 붙어 있으니까 네. 일단 이제 썰어요, 밑에를. 밑에를 썰어요. 응. 네. 밑에를 썰고. 네. 이제 그리고 팽이를 이제 살 때는 네. 이렇게 만져봤을 때 네. 부드럽거나 밑으로 가라앉는 느낌은 선도가 좋지 않은 거니까 딱 들었을 때 딱 반듯이 아, 반듯하다, 이런 느낌이, 아~ 서 있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쓸고. 네. 그리고, 이제. 네. 자, 팽이버섯 준비가 됐고, 또 다른 채소들도 한번 또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대파도 좀 미리 썰어놓고요. 네. 네. 자, 아~ 대파도. 네.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잡고서 이렇게 쓸어요. 네. 대파를 쓸 때는 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등분을 내는 거예요. 네. 대파를 살 때는 대파가 딱 만졌을 때 딱딱한 느낌. 네. 이 단단한. 예, 네, 단단한 느낌이 되고 이 잎새가 파라야 돼요. 파랗고 네. 쭉쭉 뻗어 있어야 좋고 이게 이제 이 대파는 이 팽이버섯 이렇게 짤뚝짤뚝하니까 네. 이것도 찔쭉찔쭉하게 이렇게 아, 썰으면 돼요. 짤뚝짤뚝 찔쭉찔쭉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썰어 놓고 네. 이제 여기 이제 그 샤브 할 때 네. 이제 매콤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어, 매콤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청양고추는 이제 아기들이 있을 때는 네. 청양고추를 미리 넣지 마세요. 아기들이랑 같이 드시다가 네. 이제 어른분들이 매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썰어 놨다가 네. 이제 나중에 이제 아기들 다 먹고 났을 때 아. 그때 이 청양고추를 넣어서 네. 드시면 좋아요. 그렇군요. 어, 처음부터 청양고추 넣으면 아기들이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썰어 놨다가 네. 이렇게 해서 자, 청양고추도 썰어 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채소 손질을 어느 정도 했어요. 네. 네. 자, 그럼 선생님, 이제, 채소 손질도 됐고, 국물이 끓고 있어요. 네. 쭈꾸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 그렇지. 야, 요거, 정말 이 쭈꾸미가 지금 태안의 제철이라고 들었습니다. 4월 초에서 5월 말까지 쭈꾸미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 그게 바로 또 이제 지금 맛있을 때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저희가 태안의 쭈꾸미, 태안의 봄바다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태안의 봄바다 함께 만나보시죠.